자, 계속해서 5단원 그래머 문법 핵심 문법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법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수동태 아주 친근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so that 구문이라는 문법입니다. so that 구문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자, 소댓 구문과 수동태. 먼저 수동태. 이미 우리가 완성한 문법입니다. 자, 이렇게 한글 볼까요? 예, 끊어읽기 하겠죠. 예, 스페인은 많은 관광객들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누가? 무엇이? 스페인이 어떻게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뭐한다? 사랑받는다. 오케이.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표시하겠죠. 누가, 무엇이, 스페인은 뭐한다, 사랑받는다. 요 표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무엇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떻게,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뭐했다, 쓰여졌었다. 로미오와 줄리엣 작가가 셰익스피어라는 표현이죠. 쓰였다. 누가다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 그림들은 그 화가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었다. 그 그림들이 그 화가에 의해 그려지지 않았었다. 그림들은 그려지지 않았다. 누가다 부분. 간단간단한 표현들이 보이죠. 어렵고 복잡한 수동태는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 방들은 그녀에 의해 매일매일 청소되어지니. 그래서 가장 핵심 부분, 누가다 부분, 이 방들이 청소되니.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을 각각 어떻게 하느냐. 일단 스페인은 관광객들부터 사랑받는다. 팩트니까 현재.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에 의해 쓰여졌다. 과거 팩트죠. 과거 팩트. 그래서 시제는 뭐가 되겠다? 과거 시제가 되겠, 아이고야. 과거 시제가 되겠고요. 그 그림들은 그 화가에 의해서 과거에 그려지지 않았었다. 이 방들은 그녀에 의해서 매일매일 청소되니. 현재 사실에 대한 질문이죠. 현재 시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스페인이 현재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표현은 Spain is loved. 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자, 스페인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다는 표현은 love라는 동사가 사용되겠죠. 이 표현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동사 부분이 가장 문장에서 핵심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동사 부분 love가 사용될 예정인데, love의 뜻은 사랑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 동사가 아니죠. 사랑하다죠. 사랑하다. 그럼 사랑을 하다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거꾸로 사랑받는다라고 하고 싶으면 이 수동태라는 문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에서 쓰여졌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write이라는 동사가 사용될 예정인데, write의 뜻은 쓰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면 수동태라는 문법이 필요 없겠죠. 얘가 쓰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write의 뜻은 뭐하다? 쓰다라는 어떤 행동을 누군가에게 하는 느낌이죠. 근데 얘를 가지고 쓰여지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입장 바뀐 어떤 시라는 한 녀석을 사용해야 되겠죠. 뭐, 그 그림들이 그 화가에 그려지지 않았다. 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리다란 뜻을 가진 페인트. 페인트의 뜻은 그려지다, 뭐, 그려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한다란 뜻의 그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를 가지고 그려졌단데, 거기다 not을 집어넣어서 그려지지 않았다를 하려고 그러면, 입장 바뀐 어떤 시, 동사의 세 번째 연속 PP형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과거 분사라고도 불리는 그 녀석이 사용되는 건데, 뭐, 이 방들이 그녀에게서 매일 청소되니,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clean이란 녀석인데, clean의 녀석은 청소되다란 뜻이 아니고, 청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건 무엇 무엇을 청소하다라는
능동적인 의미죠. 근데 예를 가지고 청소된다, 청소되니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 선생님이 여기 화살표 방향을 표시한 게 뭐냐? 이거는 이제 그 동사 원형의 뜻은 능동의 의미란 말입니다. 사랑을 하는 거고, 글을 쓰는 거고, 그림을 그리는 거고,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가지고 뭐뭐 되어진다, 사랑하다를 사랑받는다, 쓰다를 쓰여지다, 그리다를 그려진다, 청소하다를 청소되어진다를 하고 싶으면 수동태라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초등학교 때 별명 붙였던 과거분사가 필요해진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스페인은 사랑받는다, 뭐 여기 뭐쓸 필요 없이 옆에 다 있으니까 스페인 is love, 이게 뜻 현재 시제이죠. By lots of tourists,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능동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많은 관광객들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많은 관광객들이 사랑을 하죠. A니까 여기에 들어갈 동사의 형태는 두가 들어있는 게 현재죠. 그다음에 목적어였던 스페인. 자, 기억나시겠지만 어떤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거나 능동태로 바꾸거나 하려면 최소한 명형식부터 사용된다. 삼형식부터죠. Lots of tourists love Spain의 문장을 1, 2, 3, 4, 5 해보면 이거는 전형적인 삼형식이죠. 삼형식은 뭐다?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죠. 목적어. 근데 뭐 사형식 같은 경우에 목적어 두 개니까 뭐 수동태가 두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미 다 다뤘죠. 자,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쓰여져서 따란 표현. Romeo and Juliet was written by Shakespeare. 셰익스피어에 의해요. 요 문장의 특징 같은 경우 주의해야 될거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로미오 앤 줄리엣은, 선생님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면 여기에 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책 제목이죠, 책 제목. 책 제목이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글씨체, 이탤릭체라 하죠. 이탤릭체로 써놨고, 이건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아니고 잇인 거죠, 잇. It was written by Shakespeare. 얘기했다시피 과거 시제죠, 지금.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과거에 쓰여졌다는 얘기니까 was가 오고, write의 뜻은 쓰다니까, 저 write의 3면 명시는 write, wrote, written이 되는 거죠. write, wrote, written. 그래서 요 녀석의 굳이 뜻을 얘기하자면 뭐 완료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리튼의 두 가지 뜻은 완료적인 의미도 있고 수동적인 의미도 있는데, 뭐 완료적인 의미로서는 써버린 뭐 이런 뜻이 좀 되는 거죠. 써버린. 근데 또 수동태에서 사용될 때의 이 녀석의 뜻은 쓰여진. 둘다 형용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뭐 선생님이 뭐 분사라는 설명할 때, 분사란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사의 종류는 ing형 현재 분사가 있고, 뭐뭐 하는 중인이라 뜻이겠죠. 뭐뭐 하는, 이라 뜻일 때. 뭐뭐 하는 것일 때는 동명사니까 여기 설명에서 해당 사항 없고요. ing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일 때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PP형, PP형들을 보고 우리가 과거분사라 그러는데, 과거분사도 두 가지 뜻이 있죠. 완료해버린 이란 뜻도 있고, 되어진 이란 뜻도 있는데, 두 번째 뜻에 뭐뭐 되어진, 아참 뭐뭐 당한, 참 뭐뭐 되어진이 아니고 뭐뭐 당한, 뭐 쓰다를 입장 바뀐 어떤 시 분사로서의 뜻은 쓰여져 버린, 쓰여진 이런 뜻이겠죠. 이걸 보고는 또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데, 분사라는 말은 동사의 형태를 이와 같이 변형시켜서 ing형 세 번째 형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형용사로 쓰겠다. 동사가 형용사로 바꿨다. 하다 시가 어떤 시가 되었다는 게 분사고, 종류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ing형 현재 분사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과거 분사. 두 가지로 나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았었다. Those pictures were not painted by the artist.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요것도 능동태 바꿔보고 능동태 능동태 다 바꿔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들이 청소되어지니 의문문이니까 Are these rooms cleaned? 뭐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리고 현재 시제니까 여기 are가 오는 게 현재 시제죠. Are they cleaned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청소되니 by her 그녀에 의하여 every day 매일마다. 자, 그래서 뭐 밑, 로미오 앤 줄리엣 was written by 셰익스피어의 능동태 버전은 셰익스피어가 그러면 쓴 거죠, 과거 시제.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과거에 썼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동사 형태는 did가 들어가면 과거니까 wrote죠. Shakespeare wrote Romeo and Juliet 이러면 능동태 전환인 거고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문장은 수동태, 능동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정문이라든지 의문문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워하는데요. 만약에 부정문이나 또는 의문문에 이걸 보고 태 전환이 납니다. 태 전환. 수동태를 능동태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이태 전환이 어렵다면 얘들을 가지고 바로 부정문의 능동태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의문문의 능동태를 바로 만들지 말고 평범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에다가 not을 집어넣고 또 평범하게 만든 다음에 묻는 말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세 번째 문장의 능동태는 그러면 일단 평범한 문장을 먼저 써보면 평범한 문장은 not이 없는 능동태를 만들어 보면 일단 not이 없다 생각하고 먼저 만들어 봅니다. 얘가 잠깐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문장은 저 그림들이 그려졌었다 그 화가에 의하여인데 화가가 저 그림들을 과거 시제에 그렸었다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화가가 과거 시제에 그 그림들을 그렸으면 the artist가 과거에 그렸었다면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painted, the artist painted. 그 다음에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인 those pictures.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 다시 not을 부활시키면 not이 여기 들어가 있는 did랑 합쳐지겠죠. 그러면 The artist didn't paint가 만들어지는 거죠. Didn't paint those pictures. The artist didn't paint those pictures. Those pictures were not painted by the artist. 능동태, 수동태 전환이다. 오케이. 필요하면 적어두시고요. 필요한 건 일시정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장도 만약에 묻지 않는 문장이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are 위치가. 여기 있다고 상상하시고요. These rooms are cleaned by her every day. 이 방들은 그녀에 의해서 매일매일 청소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녀가 현재 시제 이 방들을 매일 청소한다라는 표현이니까 누가 she가 현재 시제 청소한다 clean was을 these rooms를 얼마나 자주 how often every day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이제 다시 물음표를 넣고 싶다. 아, 그럼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듯이 두니까 했습니까? 아이고 이상한 거 나왔네요. She cleans죠. 오케이, does가 들어있는 형제 시제죠. She cleans these rooms every day. 그러면 이걸 묻는 말 만들면 여기에 있던 does가 여기로 가면 does she clean these rooms every day?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테스트 포인트는 뭐냐? 주어가 행위의 주체일 때는 능동태를 쓰고, 이게 뭔 말이냐? 셰익스피어가 라이트를 합니까? 셰익스피어가 라이트를 당합니까? 셰익스피어가 씁니까? 셰익스피어가 쓰여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셰익스피어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셰익스피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라이트라는 행동을 하니까 능동태라는 형태로 쓰고 셰익스피어 대신에 로미오의 줄리엣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책이 라이트를 합니까? 라이트를 당합니까? 했을 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 표현은 주어가 셰익스피어가 아니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면
여기에 write 동사를 쓰면 책이 썼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되니까 수동태 표현 was written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수동태 형태는 be plus pp형의 형태로 잘 알고 있는 형태죠.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지다 뭐뭐 당하다라고 해석되며 행위자를 붙이고 싶을 때는 by 플러스 행위자의 목적격 형태를 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해석은 뭐뭐에 의하여, 셰익스피어에 의하여, 그녀에 의하여, 많은 관광객들에 의하여, 그 예술가에 의하여라는 뜻을 나타내게 된다. 자, 플러스 포인트.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능동태 문장이 만약에 있다.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과거에 썼습니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를 문장에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삼형식부터 능동태 삼형식 문장부터 수동태 전환이 가능하다. 자, 이 말,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나오냐. 예를 들어서, she became a writer.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녀는 작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이 문장은 수동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수동태로 바꾸라고 시키니까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그래 그러면 이러고 있습니다. 라이터 시제 과거네 이러면서 막 was become의 과 pp형은 became 다시 원래 모습이 pp형이네. 근데 by her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문장입니까? 이거 2형식 문장입니다.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고 보어고요.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냐. She was a writer. 그녀는 작가였습니다를 얘 대신에 be동사 대신에 became으로 바꿔놓았을 뿐이지 얘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제발 이런 실수 흔히 하는데요, 학생들. UP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런 실수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문장의 형식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학습했습니다. 문장을 1, 2, 3, 4, 5다할줄 알고요. 5형식 같은 경우에도 5-1, 5-2, 5-3, ABC 할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 만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을 구분하는 능력과 수동태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동시에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능동태 문장의 동소를 입장 바뀐 어떤 시, 뭐뭐 되어 쓰여진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드는 게 비동사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was written 하면 쓰여져 썼다가 되겠죠. 이때 비동사는 수동태 문장의 주어의 수와 로미오와 줄리엣 안 만길어봤자 이시고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 written 로미오 앤 줄리엣 was written 이렇게 맞춰주고 능동태 문장과 같은 시제로 쓴다. 셰익스피어가 과거에 썼다 wrote였으니까 로미오 앤 줄리엣 was written by 셰익스피어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 문장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일 경우 안만 길어봤자 했는 경우 목적격으로 바꾸고 이 말은 뭐냐? Does she clean these rooms every day? 할때 이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여기에 she의 형태가 by she가 아니고 허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전치사 뒤엔 목적격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학생들 잘 틀리진 않지만 Are these rooms cleaned by she every day?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입니다. 오케이. 목적격으로 바꾸고 by를 붙여 문장 끝에 쓴다. 끝에 뭐 써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문장 끝에 가도 되고요. 문장 끝에 다른 게 있으면 뭐 요렇게 에브리데이 같은 거 중간에 이게 끝에 있죠. 무슨 수학 공식처럼 문장 끝에 써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얘기합니다. 수동태 사용의 이유. 수동태 사용의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행위자가 누군지 몰라. 누군가가 내 지갑을 훔쳐갔다. 이런 거. 내 지갑이 도난당했다. 누군가에 의하여. 하거나 두 번째 이유죠. 중요하지 않거나 일반인인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이게 뭔 소리냐? 알고 계시죠?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영어가 사용됩니다. 영국에서 이런 표현. 영어가 사용된다.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그 다음에 행위자는 당연히 by people이겠죠. 뭐 영국의 개들이 영어를 쓰진 않겠죠. 맞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일반인인 경우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모르거나 행위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모르는 경우, 두 번째, by people처럼 정보적인 가치가 없을 때, by people, 예를 들어 by people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정보적인 가치, 굳이 전달할 정보가 전달할 필요가 없을 때 생략될 수가 있다. Shakespeare wrote a lot of plays. 셰익스피어가 썼었다. 많은 연극들을, 희곡들을, 희곡 연극이라 그러죠. A lot of plays were written. 이번엔 day죠, day. They were written by Shakespeare.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졌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경우에 수동태는 각각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단, 동사가 make면, make A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던데, 이걸 가지고 사람이 주어가, 이제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수 있다는 얘기는 what에 대한 대답인 사물만 주어가 된단 말이죠. 사물만 주어가 되는 이유는 주어 자리에 간접 목적어인 사람이 오면 의미가 어떻기 때문에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뭐 사람이 만들어졌다, 사람이 팔렸다, 뭐 사람이 뭐 이동되어졌, get 같은 경우 뜻이 많은데 사형식에서 get은 이런 식으로 쓰일 거고요. get AB 할 거고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란 뜻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다가 이거 사람을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이렇게 있으면 사형식이죠. 사람이 주어가 되는 수동태는 사람이 이동됐다는 뜻이 돼 버리죠. 물건이 이동한 거죠. A에게 B를 갖다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물건이 가져다 줬다 해야지 사람이 가져다 줬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get도 사람 주어로 안 하고 물건 주어로만 쓴다 이겁니다. 직접 목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주로 물건이다. 주로 물건이다만 주어가 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she gave whom 나오고 있죠. 그녀가 주었다. whom, the boy, what, a baseball cap, 야구 모자를. 그러면 the boy가 주어가 되면 the boy was given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까지 뜻이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더 하든지 말든지 하자고 했었죠. 일단 여기까지 뜻이 그 남자 아이가 받았다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되죠.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a baseball cap. 그 다음에 행위자 by her. 그 다음에 또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가 되는 경우 a baseball cap was given. 야구 모자가 주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give AB의 형식 전환할 때, to가 사용되죠, to. She gave a baseball cap to the boy.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뭐가 등장한다? to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to the boy, by her. 이렇게 되겠죠. A baseball cap was given to the boy, by her. 다음,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자, 뭐, 조동사 will을 예를 들자면, 뭐, 만들어질 것이다 할 때, 어떻게 되겠다? will be made. 이렇게 표현되겠죠. 뭐, a cake will be made by her.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조동사 can을 썼죠. 그래서 the work can be done. 그 일이 완료될 수 있다, 수행되어질 수 있다, 하다를 당할 수 있다, 하는 행위를 당할 수 있다. 수동태 표현이니까. 그 일이, the work가 되어질 수 있다 by time, time에 의해서. 그 일이 time에 의해 되어질 수 있다. do가 하단데 하는 행위를 당할 수 있다. 완료된 이란 뜻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done의 뜻은. 그러면 능동태 버전은 time이 할수 있다. time can do 하면 되는 거죠. time can do.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죠.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니까 can is가 아니고 can are도 아니고 can be done이 되는 거죠. 그래서 time can do the work. 이 문장을 수동태 전환한 거죠. 목적어 보어 아니고 목적어 맞죠. 수식 전환할 수 있고 the work can be done by time. 그 다음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수동태에 not 집어넣고 싶고 수동태에 있는 문장 끝에다 물음표 넣고 싶은데 수동태라는 것 자체의 특징이 뭐가 사용된다? be 플러스 pp니까 여기에 be 동사 뭐 isn't painted, wasn't painted, 뭐 isn't made 이런 식으로 하겠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be 동사 뒤에 not 넣으면 된다. 그래서 isn't라든지 aren't, wasn't, weren't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문이 이 안에 의해 닫혀지지 않았었다. 과거시니까 the door wasn't closed 하면 되겠죠. The door wasn't closed by 이안. 이거 능동태 전환하면 이 안이 과거시제에 닫지 않았다가 돼야 되니까 이안 didn't close가 되는 거죠. didn't close was을 the door. 이게 능동태 버전이고. 그 다음에 의문문인 경우에도 비동사가 주 앞에 있는 주어 앞으로 was it made, was it written 이렇게 되겠죠. 아이 왜 이래? was it written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게 과거에 쓰여졌었니? was it written by Shakespeare? was Romeo and Juliet written by Shakespeare? 그 기계는 테드에 의해서 과거 시제에 발명되었었니? Was the machine invented by Ted? 수동태로 바꾸면 테드가 과거에 발명했었니? 이 부분이 누가다 부분이죠. 그러면 테드가 과거에 발명했었다는 테드 인벤티드인데 디드를 꺼내서 테드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Did Ted invent the machine? 이렇게 하면 능동태 의문문 버전이 되는 거죠. 물음표 꼭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거 숙제로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질 문법은 so that 구문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